네, 안녕하세요. 빨간척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출근을 좀 했습니다. 네, 사무실에 처리할 일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아침에 나왔는데, 사무실에 기본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네, 최대한 노이즈 게이트를 낮췄는데, 네, 말할 때 노이즈가 약간 섞여서 들어가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유상증자 실권주, 권리 공매도 방법, 메뉴가 어디 있는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로 계속 물어보시는 데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그냥 한 번에 찍어서 설명해 드린 게 낫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이베스트랑, 네, KB증권, 예, 요걸 위주로 메뉴가 어딘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마트 새복 배송 관련 재밌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이죠. 네, 판타지오, 네, 이거 청약하신 분들, 실권주 청약하신 분들, 받으신 분들, 네. 메뉴가 어디 있냐면 5160입니다. 5160. HTS에서만 가능하고 HTS에서만 가능하고 네. 스마트폰에서는 권리공매도가 안 된다고 네. 고객센터 통화를 했더니 네. 확인을 해 주더라고요. 네. 안 되면은 뭐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권리공매도를 하면 되고요. 뭐 방법 간단해요. 5160 창에서 5160 창을 찾으면 되고요. 네. 메뉴 창을 그냥 5160이라 입력하시면 그냥 바로 나오고요. 또 이게 찾기 어렵다. 그러면은 주식 주문, 기타 주문 권리 입고 예정 주식 매도 주문 화면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상단 메뉴에 주식 주문, 기타 주문 메뉴에 권리 입고 예정 주식 매도 주문에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방법 간단하겠죠? 네, 입고 예정 수량 클릭을 해가지고 네, 확인하면 되고 내일부터 입고니까요. 뭐 수량이 없다고 당연히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량 적고 매도하면 되겠죠. 돈은 출금은 네, 월요일날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오늘 팔았기 때문에 2거래일 후에 예정 수량을 미리 팔았기 때문에 2거래일 후에 그 출금이 가능하고요. 월요일 날부터 출금이 가능하고요. 네, 오늘 팔았으면은 다음에 확인할 거는 대한해운이죠. 예, KB증권이고요. 네, KB증권. 네, KB증권에서 다 받으셨죠? 네, 받았으면은 네. 주식 주문 메뉴에서 그냥 매도 화면에서 네, 일반 주문에서 하단에 일반 주문을 누르고요. 네, 위에 매도 메뉴에서 하면 되고 여기 요거 탭 메뉴를 누르면은 일반 입고 예정 매도라고 있죠. 여기서 하면 됩니다. KB증권은 참고로 스마트폰에서 가능하고요. 네, 뭐 가능하니까 뭐 요것만 하면 될것 같고 이베스트는 HTS, PC에서밖에 안 되고 정 바쁘다면은 뭐 전화로 하면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상장이니까 월요일부터 이거리 앞에 월요일부터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고요. 뭐 권리 공매도 날꼭 팔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사실은. 네, 참고로 하나 시스템 일봉 차트죠. 네, 오늘 상장일이었고요. 네, 이틀 전. 부터 권리 공매도가 가능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권리 공매도가 가능해가지고, 오늘 수요일이니까는, 네, 이날 이렇게 좀 약세죠. 권리 공매도 되다 보니까. 뭐, 다시 정상적인 주가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아니면 이 밑에서 뭐, 물량 부대 많아서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꼭 팔아라는 얘기 아니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좀 오를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파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금액이 얼마 안 되거나,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네, 좀 버텨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 좀 오래 길어지죠. 네. 야, 이 정도 올라가야지. 이긴 것 같은 지금 한10% 정도 마이너스 난것 같아요. 네.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뭐, 아직 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손절을 해야 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자꾸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네.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뭐10% 정도의 물타기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해당하는 기사는 이마트 관련 기사는 어제 오후에 나왔고요.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허용. 여당이 규제 완화안 나왔다. 네. 이런 내용이죠. 현재는 뭐 온라인 배송이 안 되죠. 네. 그 온라인 배송이 제한된다는 게 전체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때 0시, 오전 0시에는 온라인 배송까지 제한돼 점포발 새벽 배송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SSG나 이런 데 새벽 배송을 하는 걸 별도의 지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배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경기에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네. 전국적으로 배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이요. 그렇다 보니까 SSG닷컴은 하루 평균 뭐 13만 건인데 5만 건을 이마트 점포 후방 PP 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비용이 더블로 발생하는 거죠. 네, 새로 이마트에서 못하고, 네, 그 시간대에 새벽 주문들은 새벽 배송 못하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돼가지고 롯데와 신세계 모든 점포를 새벽 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모든 점포, 어마어마하죠.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200개 가까이 되나요? 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죠. 뭐 이마트만 해도, 뭐 롯데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쿠팡 하재 때문에 저도 쿠팡을 쓰긴 하지만 뭐 노동자 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쓰고 싶지 않아요 사실이요. 그 소유주라고 그러나요? 대주주 자체도 네
고은머니 외국인이죠. 미국인이고, 네. 거기 대금에 투자한 자본조차, 네, 일본 자본이고, 네, 거기다 상장을 한 것도 또 미국에다 또 상장을 해가지고, 회사에 대한 그런 상장이라든지 커가는 이익을, 네, 한국이랑 나누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이랑 일본 사람이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불만감이 있죠, 사실. 공모주 청약하거나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또한, 나오는 노동자 기사들, 노동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네, 그런 것들, 그리고 하재에 대한 처우, 그리고 최근에 사임을 했죠, 대표자가. 네, 대표자가 뭐, 사임을 해가지고, 대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이사의 의장인가? 네. 그런데, 미국 그 법인은 다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집에 관련해서는 이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얘기가 좀 다른 데또 흘렸는데요. 일단은 뭐, 쓸 수만 있다 그러면은, 뭐, 이마트나 이런데, 뭐, 대기업이긴 하지만, 국내 기업이고, 제품은 이마트가 참 좋아요. 가서 보면 과일이나 야채 이런 거, 공산품 이런 가격도 굉장히 뭐, 비싼 편은 아니지만, 네, 뭐, 일반 마트나 이렇게 좀싼 데도 있지만은, 네, 한 번에 일괄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 관련해서도, 네이버가 좀 발을 뺐죠. 네, 네이버가 발을 빼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 처리를 하고 신세계 단독 추진, 뭐, 이마트가 단독으로 추진한다는데, 뭐, 3조에서 4조 정도 인수 금액이 알려져 있고요. 차라리 이 금액을 여기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옥션. 해봤자 뭐 이게 얼마 안 나죠. 이익이 난다고 하지만은, 네, 뭐 그걸 해가지고 덩어리를 키워가지고 뭐 상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쿠팡 같은 값어치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수 있겠지만, 네, 뭐 똑똑하신 분이니까 알아서 잘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아침에, 네, 저는 이마트를 조금 샀죠. 네, 뭐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네,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은데, 뭐, 별 기사에 반응이 없고요. 뭐, 어차피 저 법안이 처리되는데 기간이 좀 걸리니까는, 네, 지금 보면은 한 16만 원대에서, 네, 뭐,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죠. 이걸 깨고 이렇게 쭉 빠진다 그러면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바닥을 지지하고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한, 정고점인 한 19만 원 선까지, 네, 아니면은 18만 원에서, 한 10%에서 한15% 정도 이익을 내면은 파는 걸로. 얼마 사진 않았어요. 한 100만 원 정도 6주 샀기 때문에 16만 원에. 네. 뭐 그렇게 리스크 있는 건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최근에 뭐 네이버랑 인수하는 이슈가 기사가 터질 때 이렇게 좀 빠졌죠. 네. 쿠팡의 감정도 별로 안 좋고 최근에 네. 여론도 별로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뭐 탈퇴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자꾸 터지는 거 보니까는 뭐 가면 잘 가겠죠. 네. 잘 가야죠. 네. 네, 오늘은 네, 유상증자 네, 메뉴 실권주 권리공매도 메뉴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이마트 관련해서도 좀 찾아봤습니다. 뭐꼭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투자는 개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저 정도 리스크는 뭐 100만 원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안 되죠, 사실. 네. 한10% 정도, 15% 정도 떨어지면 손절할 생각으로 네, 사는 거니까요. 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